정신을 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 X3승은 1에, X3승은 1에 한 허근 오메가. 이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자, 이 새끼 인수분해 보세요. 그럼 X-1에 X제곱에 X에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네? 맞죠? 그럼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지. 이해돼요? 안 돼요? 여기서 나오겠네. 그러니까 얘랑 같은 표현이 뭐가 있냐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근 오메가.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X3승은 1에 한근 오메가,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에 한근 오메가.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 실제로 근의 공식 써서 근 구해보세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 마이너 루트 3i. 이거 맞죠? 맞아 안 맞아? 이거 는영에서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맞잖아. 그죠? 이거 2대. 알겠죠? 저 세 개가 다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죠? 이 세 개가 하나, 둘, 셋. 이게 다 같은 표현이라고. 여기까지 알겠지? 이해돼요?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번 오메가 3승은 1이지. 인정? 오메가 3승은 1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이죠? 그죠? 얼마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예요? 수정이 이거 생각하면 돼. 이 새끼에 한 근이 오메가라며. 그럼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이거 두 개 가지고 뭐 하면 돼? 근계수 생각하시면 돼. 이해돼요? 근계수.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1 이렇게 되겠네. 그걸 여기서 봐도 되지 그냥? 이해돼야 안 돼요? 여기서 봐도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예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예요? 요거 두 개 이용해도 돼. 알겠죠? 이거 두 개 이용해도 되고 뭐 해도 돼요? 이 새끼를 X로 나눠도 되지? 이해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메가 제곱은 뭐랑 같아요? 오메가 바랑 같아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바랑 같아요. 이거 왜 그래요?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맞죠? 이해되죠? 네. 저기서 오메가 반은요 오메가 반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맞죠? 오메가 반은 넘기면 이해돼요? 그러니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와 같아요.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래서 특별히 먼별이 특별히 요 새끼 성립하잖아? 이해되는데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바가 성립하면 역으로 이 새끼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해돼요?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바일 때 하게 되면 이거 생각할 수 있어요. X3승은 1에 한 번은 오메가. 알겠어? 1년간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이해돼? 이거 실제로 오메가를 A 더하기 BI라고 놓고 풀잖아? 풀면 딱 저 새끼 나와. 이 새끼 나와, 이 새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6번. 오메가에 대해서 오메가. 오메가 1승, 오메가 제곱이죠? 오메가 3승, 얘가 1이라며. 그죠? 예, 그 다음에 오메가 4승, 오메가 5승, 오메가 6승, 이렇게 나가네. 맞죠? 자, 그랬을 때, 넌 1이지? 맞죠? 넌 뭐예요? 넌 다시 오메가네? 넌 오메가 제곱이지? 맞아? 넌 다시 1이네? 이렇게 반복되죠? 그래서 요만큼이 반복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반복단이. 이 반복단이 이 새끼의 합은 또 얼마예요? 합은 0이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 더해도 0이지? 맞아, 안 맞아? 이해돼?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세 개 더해도 0이에요. 인정해요? 자, 이렇게 세 개 더하면 오메가 제곱 1, 오메가니까 0 맞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세 개 더하면 1, 오메가, 오메가 제곱이니까 0 맞죠? 이해돼요?
무슨지 알겠지? 그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7번. 7번. 오메가 n승하고 나왔어. 오메가 n승. 알겠죠? 요 n이 자연수예요. n이 뭐라고? 자연수. 그지? 그러면 니네가 어떻게 세 개로 나눠요? n이 5일 때,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 더하기 1일 때, n이 3의 배수 더하기 2일 때. 반복되니까. 맞아, 안 맞아? 그 n이 3k일 때는 그냥 1 누르면 되고, 3k 더하기 1일 때는 그냥 1 누르면 되지, 오메가죠. 3k 더하기 2일 때는 2 누세요. 제곱 이렇게 돼요. 이해 되니, 안 되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마이너스 오메가의 n승이 있어요. 알겠지? 마이너스 오메가의 n승이 있으면 어떻게 나눠야 될까? 자, 일단 오메가의, 오메가 입장에서는 n은 이렇게 나눠야 돼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이너스 1의 n승이 있으면 n을 홀짝으로 나누죠? 맞아, 안 맞아? 홀짝으로 나누죠. 그러면 얘는 3개, 얘는 2개. 그러니 몇 개? 6개로 나누는 거예요. 알겠어? 그래서 n이 5일 때, 6의 배수일 때, 6의 배수 더하기 1일 때. 알겠지? 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같으면 이게 객관식으로 나오면 이렇게 안 나누고 풀어요. 알겠지? 그냥 0 하나 집어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이렇게 6개만 먹어요. 나는 그냥. 반복 단위가 6개인 걸 아니까. 이해돼야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오메가의 n승이라 해버리면 반복 단위가 6개야. 알겠지? 어? 요 내용을 얘들아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좀 어려운 파트의 이론이에요. 알겠지? 저게 다 니네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돼. 알겠니? 어? 자, 이거 보세요. 이번에 X3승은 마이너스 1에 한 허근 오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이죠. 이건 아까 1이었어요. 그럼 저 새끼 인수 분해보세요. X 더하기 1에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래 되죠. 이해돼요? 그죠? 그러니 결국 저 한 허근 오메가는 이 새끼는 0의 근이죠. 맞아요? 그래서 X3승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의 한근 오메가, 한근 오메가랑 같은 표현이에요. 알겠지? 한근 오메가랑 같은 표현이야. 그 다음에 X는 뭐라, 이거 X 제곱이죠? X는 2분의 1 플러마이나 루트 3하이 1 때 얘랑 같은 표현이에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하나씩 또 해보자. 알아야 되는 거 뭐예요? 1번. 오메가 3승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에요. 그 다음에 오메가가 근이면 오메가 바도 근이죠? 이거 더하면 얼마야 수정이? 1이죠. 여기서 보면 된다 그랬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는 얼마야 수정이? 1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은 얼마야 수정이? 1이죠. 아까 거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아까 게 마이너스 1 아니었어? 그죠? 1이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둘 같고 오메가 반은 오메가 분의 1이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죠. 이해돼? 그렇게 하셔도 되고 얘를 뭐로 나눠도 돼요? X로 나눠서 오메가 집어넣어도 되죠.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은 이번엔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아요.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오메가 제곱은 1마이너스 오메가죠. 자, 여기서 오메가 반은 뭐예요? 오메가 반은 잘못했죠?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마이너스 1이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1마이너스 오메가지? 그 둘이 부호 반대인 거 보이죠? 이해돼 안 돼? 이해되지? 그래서 이 새끼 주면 X3승은 빼기 1, 요거 생각하셔도 돼요. 이해되냐 안 되냐? 알겠죠?
자, 쟤는요 반복 단위가 뭐야? 오메가, 오메가 제곱,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래. 오메가 4승은 마이너스 오메가네. 오메가 5승은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오메가 6승은 1이죠. 여섯 개가 반복 단위예요. 알겠죠? 그리고 이 여섯 개의 합은 얼마예요? 몇 가지가 잘못 썼어? 미안해. 몇 가지? 이렇게 더하면 얼마예요? 0이에요. 알겠죠? 그럼 그 다음 여섯 개 더해도 얼마예요? 0이에요. 알겠지? 이해돼? 어? 그래서 너네가 헷갈릴까봐 내가 외우는 법을 알려줄게. x3승은 1이죠? x제곱, x 더하기 1은 0이죠? x는, 그죠? 아까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죠? 그죠? x는 2분의 이렇게 되잖아. x3승은 마이너스 1이죠?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이죠?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죠? 맞지? 네. 그 다음에 쟤 x는 2분의 1 플러 마이너스 루트 3i죠. 일단 기본 요거 알고 있으면 나머지 다 끊을 수 있거든, 니네가? 알겠죠? 금계수로 끊을 수 있단 말이야. 얘들 이거 세 개는 그냥 끊을 수 있다고, 니네가.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예요? 아니야, 잘못 쓴 거야. 그래서 짝대기 글라 그랬어. 이해됐어요? 이해되지? 자, 봐봐. 여기 플러스 1이죠? 여기 플러스죠? 여기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죠? 얘만 다르네? 이해돼요? 그죠? 여기 빼기 1이죠? 여기 빼기 1이죠? 여기 빼기죠? 얘만 다르네? 이해돼, 안 돼? 알겠지? 요렇게 연결고리를 좀 만들어 놓으면 잘 안 잊어버릴 거야. 알겠지? 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21번. 넘버 21번. X3승은 1에 한 허근. 그죠? X3승은 1에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다고? 오메가.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래. 기억. 1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제곱. 쫙 가서. 맞죠? 오메가 100승이래요. 반복 단위가 몇 개라고? 반복 단위가 세 개라고. 선생님 여기서부터 반복 단위 봐요. 오메가 1승부터 그냥 오메가 1승부터 오메가 3승까지. 그죠? 그럼 오메가 99승까지가 반복 단위네. 그럼 0이죠. 0이라고 그랬잖아. 이해돼야 돼요. 이게 0이에요, 반복 단위. 이해돼? 그러면 1 더하기 오메가 100승은 뭐예요? 그냥 오메가네. 이해되죠? 그럼 기억 맞았네. 그죠? 그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1 더하기 오메가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3승 그 다음에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4승 곱하기 1 더하기 오메가 5승이죠. 맞아요? 이 새끼 정리해보란다? 그럼 나 이렇게 할래? 얘는 어차피 2지 얘들아? 맞아요? 쟤는 2예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제곱 치면 되겠네, 죽여버리고. 얘 됐죠? 자, 얘도 얘랑 같은 거니까 얘 제곱 치면 되겠네. 그럼 1 더하기 오메가는 이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인정? 왜 그렇죠? 네. X3승은 1이면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더하기 1은 0 이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래 쓸 수 있죠? 그럼 1 더하기 오메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맞지? 그럼 얘는 얼마예요? 얘는 뭐라 쓰면 돼요? 마이너스 오메가라 쓰면 되겠네. 그럼 앞에 건 오메가 4승이고 뒤에 건 오메가 제곱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어. 있네. 그럼 이렇게 곱하면 오메가 6승이네. 그럼 1이네. 그럼 2 나와야지. 그죠? 거기 2오메가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디귿. 자, 디귿 뭐예요? 1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맞죠? 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분의 1 뭐 하면 돼요? 통분하면 되지? 그럼 둘이 곱하자. 그럼 1 마이너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오메가 오메가 바 분의 얼마? 2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이렇게 돼요?
맞지?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얼마야? 여기 써놨네. 맞죠?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 얘는 얼마예요? 그렇죠.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인정해? 그러면 3분의 3이니까 1 나와요? 이해되지? 그럼 디귿 3이네. 알겠죠? 자, 리을 1 더하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 제곱이래요. 더하기 1 더하기 오메가 바 제곱 분의 오메가 바래요. 맞죠? 자, 얘는 뭐야?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에요.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바. 인정해요? 인정해요? 그럼 이 새끼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네. 이 새끼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리을 틀렸다. 알겠죠? 그래서 맞는 게 뭐야 얘들아? 기억? 디귿? 이래 되겠네. 알겠니? 알겠어요? 네. 좋아요. 네. 아, 무식해.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지? 네. 그러면 오메가 바의 제곱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지? 그러면 오메가 바 제곱 더하기는 넘어가면 빼기 오메가 바네? 무식한 거. 알겠어요? 너가 무식하다는 걸 알았지? 22번 봅시다. 22번. 자, 오메가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래요.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일 때 오메가 2019 더하기 오메가 2019 분의 1. 이 새끼 구하란다? 알겠죠? 자, 얘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 1이네. 그죠? 오메가 3승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더하기 1은 0. 맞아요? 이해되지? 그러면 반복 단위가 몇 개라고? 6개니까 얘는 뭐로 나눠요? 원래 6으로 나누면 되는데, 알겠어? 3으로 나눠도 무방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요. 알겠죠? 3으로 나눠도 돼.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인 걸 알기 때문에. 이해 돼요? 그래서 2019를 보통 3으로 많이 나눠요, 6보다는 얘는. 알겠지? 네, 그래서 3, 6, 18, 3, 7. 3의 배수는 10을 해? 이해 되죠? 그죠? 그럼 이제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에, 맞아? 674. 맞아요? 마이너스 1에 673분의 1. 이래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쓸 수 있죠?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2. 이래 되겠네. 맞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3번. 자, x의 3승 더하기 1은 0이야. x3승 더하기 1은 0이에요. 이 새끼 한 근을 오메가라 그랬네. 맞죠? 그랬을 때 3 오메가 더하기 1 그 다음에 곱하기 3 오메가 바 더하기 1 분의 뭐래요? 오메가 마이너스 1 곱하기 오메가 마이너스 1 바 이거 맞지? 여기도 전체네. 전체 이렇게 이해돼요? 그죠? 눈에 편례복도수의 성질 요거 여기만 이렇게 해도 되지. 요것도 여기만 이렇게 해도 되지. 이해돼요? 되냐? 대답모드. 네. 그러면 쟤는 9에 오메가 오메가 바 인정. 3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인정. 플러스 1분의 쟤는 오메가 오메가 바 마이너스에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 더하기 1을 쓸 수 있어요. 자, x3승 얘가 빼기 1인 거지 지금.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은 0. 이걸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인정하죠? 그러면 이 새끼는 얼마? 이 새끼 얼마? 수정이 어? 잘했어. 그럼 이 새끼는 얼마? 크리스탈 얘기해봐. 어? 너 인정한 거야. 내가 크리스탈이라는 거. 알겠죠? 이건 얼마야? 얘도 1. 얘도 얼마야?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얘들아? 알겠지? 되죠? 논란이 되냐? 어?
온난이세요? 자, 24번. 자, X3승은 1에, 맞죠? 허근을 오메가라 그랬어요, 또. 허근을 오메가, 맞죠? 자, FN을 1 더하기 오메가, 얼마? 1 더하기 오메가, 몇 승? 2N승 분의 오메가의 N승이래요. 맞아요? 맞죠? 자, 그랬을 때, F1 더하기 F2 더하기 F3 해서 어디까지? F18. 그죠? 대단하네요. 자, 오메가 3, X3승은 1, 한근 오메가니까,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거 알고, 오메가 제곱, 오메가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그렇게 알고, 반복 단위가 몇 개? 몇 개? 세 개. 그럼 세 번만 하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이해해? 세 번만 하면 된다고. 1로 보세요. 1로면 얼마?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지? 2는요? 1 더하기 오메가 4승이야? 다시 오메가네? 오메가 제곱이죠. 그죠? 3는요? 1 더하기 1분의 1 이래 돼요? 이해돼요? 안 돼요? 이거 놀랄 때 이래요? 놀라면 이게 내려와야지. 자, 그래서 3개 더하자. 자, 소정아 이거 얼마? 브라보. 그럼 이 새끼 마이너스 1이네? 그죠? 자, 이 새끼 얼마? 정, 현빈이. 마이너스 오메가. 여기 써있잖아, 여기. 1 더하기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그렇지. 이 새끼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해해요? 그럼 앞에 거는 마이너스 1이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1이고 얘는 2분의 1 이래야 되겠네? 맞아? 왜? 뭐 이상해? 이상한 놈들도 쳤다봐.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돼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이 몇 개 있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3이 6개. 그래서 마이너스 9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그죠? 좋아요. 끄세요. 됐고.